매일 아침 두 분이 문자를 나누신다고 하던데 혹시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나누셨나요? 중년의 남자 둘이서 문자를 주고받는 게 그렇게도 재밌고 신기한 일일 줄 몰랐거든요. 근데 뉴스룸에 나와서 네. 첫 질문부터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냐 물어보시니까 네. 네, 주고받았어요. 제가 문자를 오늘도 먼저 한 것 같은데. 네, 오늘 먼저 했고. 네. 그리고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가끔 뭐 사랑해라는 문자도 하고. 맞아요. 사랑한다고 두 분이 서로 하신 거 같고 너무 따뜻하더라고요. 현실 같지가 않아요. 만나서 말씀으로 하시진 않으시죠? 아니 해요. 그것도 하죠. 네. 네. 정말 지그시 바라보면서 해요. 네. 오늘 같은 문자는 이거네요. 아, 또 저 이 동우가 먼저 문자가 왔네요. 네. 답답하고 무서운 뉴스가 아니라 따뜻한 뉴스의 주인공이 된 우리를 격려해. 부끄러워 말고 차분하게 미소 짓자고 하하하 이렇게 나왔고요. 저는 이제 굿모닝 동우, 오늘도 햇살이 좋으네. 어제 피곤했지? 아, 뭐 세상 살다 보니 뉴스룸에 다 나오네. 이렇게 뭐 가볍게 주고받았습니다. 오늘 문자의 주제는 저희 뉴스룸이었네요. 네네네네. 네, 아, 역사적인 날이죠. 아, 그럼요. 저희로서는. 네. 장애인의 날에 친구랑 같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비장하지 않게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, 진짜. 예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네. 함께 웃으면서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두 분은 네. 뭐 일상적인 문자 주고받는 네. 거다라고 네. 말씀을 하셨지만 네.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. 너무 따뜻한 네.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에 남았던 게 아닐까 싶어서 처음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끝까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네. 저희는 단언컨대 성공한 삶일 거예요.